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제 C 프로그래밍 11주차 4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 거의 대부분 지금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배열 부분에 지금, 배열이 지금 복사까지 하셨고, 배열의 비교. 네, 이 부분. 그 다음에 파라미터 부분에서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배열을 비교를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열을 비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작성했던 함수에서 비교하는 거를 이제 함수 하나 추가를 할게요. compare. 자, compare라고 하나 넣고요. 두개 배열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비교해서 같으면, 다 같으면 0. 다르면 1. 1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르면 1.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배열을 모든 칸에 대해서 폼을 돌려서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if를 써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if. 두 개가 같으면 혹은 다르면. 자, 하나라도 다르면 1을 이제 리턴하는 거예요. 모두 같으면 같은, 모두 같아야 같은 거죠.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사람의 유전자가 저하고 저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보면 유전자가 대부분 똑같죠. 대부분 똑같아요. 하지만 유전자 몇개딱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자,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다, 다르다. 예, 같으면, 한 개라도 다르면 무조건 어때요? 한 개라도 다르면 무조건 다른 거니까 한 개라도 다르면 return 1을 바로 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부 이제 다 비교했는데 아직까지 return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전부 같다는 얘기죠. 그럼 return 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포문을 계속 돌면서 하나씩 비교를 하는데 계속 보다가 한칸한칸한칸한칸 보다가 같네, 같네, 같네. 계속 넘어가는, 같으면 넘어가는 거죠. if 안에 걸리면 return 1을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생략된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 개라도 다르면 return 1. 같으면, 다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안에 걸리지가 않겠죠. 그런 경우는 밑으로 내려와서 return 0.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array compare. 자, comp 하면, 네, 이게 단순히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compare 한 게, 일단, 같은지 다른지 봐야겠죠? 지금, return을 해야 되니까 int로 바꿨어요. 여기서, 자, int is same. 이렇게 하나, 변수를 잡아놓고요. bsame은 array comp 넣고 if 같다라면 얘가 0이겠죠. 아, 이게 같을 경우 돌아오는 게 같을 경우 0이잖아요. 그죠? bsame으로 하면 안 되기 좀 헷갈리고 different diff로 가보겠습니다. 네, different가 틀리면 다르면 printf 달라요 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printf 같아요.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printf 줄 바꿈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숫자가 다 출력이 된 다음에 한 줄이 바뀌고 같아요 달라요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같아요 라고 나왔죠. 왜냐하면 복사를 했으니까요. 그죠? ag에서 ag V로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타요가 출력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배열을 넘겨줬잖아요. 배열을 파라미터로 넘겨줬는데, 배열을 파라미터로 넘겨준 경우에는 얘가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함수 내부에서 원래 있던 변수의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변수는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len에다가 100을 넣어요. 카피를 하잖아요. 카피하면서 len에다 10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돌아왔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5라고 넣었죠. 5라는 값이 갑자기 100으로 바뀔 리는 없습니다. 여기 len이라고 이름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len에다가 5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네. 자, len이 5가 돼서 5라는 값이 전달이 되겠죠. 지금 방금 array 카피 넘어가서 len 들어가서 len 얼마로 바꿨어요? 100으로 바꿨죠. 돌아왔을 때 len의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저쪽에 있는 변수하고 나한테 있는 변수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열심히 지난주 맞나요?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방에 있는 홍길동하고 옆방에 있는 홍길동하고 다른 홍길동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카피한 다음에 printf change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d에서 ln 값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맨 처음에 원래 5였는데 5에서 100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봅시다. 안 바뀌었죠? change 해가지고 보니까 5예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자, 이번에 LA는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 AG V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AG에다가 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AG에다가 3에다가 5를 넣어서 3에다가 AVG가 아니고 AG에다가 AG3에다가 마이너스 300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원래 AG의 3번의 값이 얼마죠? 0번, 1번, 2번, 3번이니까 예, 10, 예, 좀 그러네요. 예, 19예요. 18살. 네. 19로 이제 넣었어요. 그러면 19로 넣었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AG에다가 함수 안에서 마이너스 300을 넣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보면은 달라요라고 나왔어요. 왜 달라요라고 나왔을까요? 앞에서 바꿔서 그래요. AGV를 출력하지 않고 AG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AG를 출력해 보면 중간에 마이너스 300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왜 바뀌었을까요? 이제 배열을 보낼 때는 이게 바뀐다라고 일단은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없더라도 사실은 바뀐다는 거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언제 알고 계셨냐면 여기서 위에서 AGV를 이미 바꿨어요, 값을. 원래는 AGV의 값이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보내가지고 요 안에서 값을 바꿨어요. AGV의 값에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다 값을 막 넣은 거죠. 여기다가 뭐 19를 넣고 11을 넣고 15를 넣고 13을 넣고 해서 값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넣었더니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꾸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바꾸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const라고 위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실수로라도 이게 이렇게 바꾸는 경우에 이렇게 코드가 에러가 뜨면서 이렇게 방지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작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코드를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뭐라고 합니다. 네, 에러가 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는 여기 const를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자,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교하는 것도 비교하다가 실수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봤다라는 게두 개로 적어야 되는데, 한 번씩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실수를 할수 있어요. 여기서 갔다는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이걸 하나만 적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얘는 갔다를 비교하는 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다 넣는 그런 효과를 벌어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콘스트, 옆에도 콘스트 이렇게 넣어주면, 콘스트는 콘스탄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택토 게임입니다. 자, 새로 이제 소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오른쪽에 이제 창이 사라지면 이렇게 보기에서 솔루션 탐색기를 열어주면 됩니다. 네, 05번까지 했네요. 새로 만들어 봅시다. 새로 만들기 폴더를 우리가 내일 만드는 폴더로 지정해주고, 11exe06 다음에 틱 맞나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소스 파일을 리소스 아니고 소스를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늘 하던 거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종료가 되죠. 자, 우선은 이제 틱택토 게임을 만들려면 여러분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화면에 이제 이렇게 게임판을 그려줘야 되겠죠. 게임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게임판을 그리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void draw bolt 이거는 게임판을 그립니다. 그러면 게임판을 그려봅시다. 자, 우리가 게임판을 잘 그리기 위해서 go_to_xy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전에 예전에 여러분 그 게임 간단한 게임 만들 때 이렇게 썼던 거죠. 요거를 또 쓰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go_to_xy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같습니다. 자, 드로우보드 보자. 드로우보드는 이제 내가 프린트F로에서 간단하게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두 개, 둘, 셋. 두 개가 있어야 한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둘, 셋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죠. 프린트F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중간에 한칸 띄우고 또 이렇게 해서 한칸 띄우고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틱택토 다 아시죠? 세개 연속으로 이제 그리면 이제 같은 모양을 만들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게임판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안에 X, Y, X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드로우보드를 한번 호출을 해야죠. 호출을 해서
네, 줄을 안 바꿔서 줄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더 크게 그릴 수 있겠죠? 저는 그냥 바로 작게 했는데, 네, 크게 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동그라미 또는 X를 한번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판을 그렸어요. 기본판을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키보드를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안에서 커서가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만들면 참 좋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그런 이제 동그라미 등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칸을 옆으로 안 그렸네요. 두 개밖에 지금 할 수가 없군요. 옆으로 세 칸이. 하면 조금 더 낫겠네요. 네, 제대로 됐습니다. 가운데에다가 뭐 기호 3 곱하기 3의 이렇게 판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요, 이제 네, 그럼 키보드를 써가지고 커서가 이제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커서가 지금 원래 어디 있어요? 커서가 지금 맨 밑에 여기서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커서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커서는 네, go to xy로 옮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y문으로 빙글빙글 무한히 돌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속 빙글빙글 도는데요. 맨 처음에는 커서를 어디로 옮기냐면요. 자, 적당히 한번 옮겨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 2, 3, 4, 5. 옆으로 4, 밑으로 4, 오른쪽으로 2, 3, 4. 4,4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될까요? 실행을 하면요. 자, 지금, 무한히 계속해서 지금 돌면서 커서가 지금 계속 커서를 지금, 보드를 계속 출력하다 보니까, 네. 나왔는데 Y문 일단 지우고 커서만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4,4로 옮긴 다음에 얘를 지금 그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4,4간 다음에 여기 4,4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걸 원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그려놓고 4,4로 이동을 시켜봅시다. 그린 다음에 4,4로 이동했는데 그 다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아래쪽에서 이제 네, 이상하게 이제 종료되었다는 코드가 그렇게 나와버렸죠. 자, 어쨌든 4,4로 이동한 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Y문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Y문을 빙글빙글 돌면서 드로보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4,4로 이동한 다음에 기다리도록 해보자. 여기서 getch 함수 써가지고 언더바였나요? 그래서 코드를 하나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값을 하나 읽어드리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어떤가요? 얘가 뭔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특정 위치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해요. 이거 조금 조정을 하면 좋겠죠. 자,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칸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기고요. 자, 3,3으로 갑니다. 3,3으로 가니까 아, 우리가 원하는 데 와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이제 커서가 옮겨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살표로도 할수 있지만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키 이제 키보드 입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파벳 입력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요. 우리가 좌표가 움직이려면 좌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x, y. 여기는 x는 기본적으로 3이라고 놓고요. y도 3으로 넣습니다. xy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값이 if ch가 네, 뭐랄까요? h이면 뭐, 자, a이면 x는 x 빼기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가볍게 편하게 하려면 x 빼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x를 하나 줄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닌데 ch가 받아들인 게 이번에는 d이면 이번에는 y를 아니죠. x를 증가시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이번엔 W이면 Y를 빼보고요. 그다음에 S이면 Y를 더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 자 키보드 일단 먼저 보세요. 일단 빈 판을 그려요. 빈 판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X, Y 좌표로 이제 커서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3,3으로 보내죠. 처음에 3,3으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좌표를 바꾸도록 하고, 좌표가 바뀌어지면 어때요? 그 다음 다시 넘어와서 돌아와서 어떻게 되나요? 돌아와서 이제 바뀌어진 좌표에 대해서 커서를 그리게 됩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를 눌러볼게요. A 눌렀습니다. 자, 이번에 약간 문제가 생겼네. A를 누르니까 뭔가 키가 이동은 됐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새로 그리니까 어때요? 그리니까 네, 보드를 그릴 때 해당 바뀌어진 좌표에서 그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보드를 그리기 전에는 go_to_xy를 0,0으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보드를 그리기 전에는 0,0으로 옮겨서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눌러서 왼쪽으로 가면 한칸 빠졌죠. 다시 누르면 차이로 왔습니다. 자, D를 눌러요. 자, 점점 이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중간에 선에 물릴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더하기 2,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X는 빼기 1. 더하기 자, 뭐 기호가 좀 이상한 기호 있다고 겁먹지 마세요. 요거는 얘하고 같은 거라고 했죠? 네, 똑같은 겁니다.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A, V, 네, W, S, S, 네, 잘 이동하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배열을 배우다 갑자기 틱택토 게임이 나오니까 조금 왜 이럴까, 왜 저걸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배열하다가 여기서 틱택토 게임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틱택토 게임을 하려면 이제 게임판에 있는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가 세로가 3, 가로가 3인 그런 배열을 이제 만들어서 그 게임판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1차원적인 배열도 있을 수 있지만 2차원에 있는 배열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차원적인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게임판에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장한 그 내용 화면에 출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임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2차원 배열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하는 또 코드도 더 많이 작성을 해야 돼가지고요. 네, 더 작성, 오늘 진도를 나가긴 힘들 것 같고, 오늘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연속해서 이어서 이제 택배 게임 배열 뒷부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